거기 보니까 뭐 뷔페 고깃집까지도 혼밥이 혼밥을 해본 거야? 뷔페에서 해봤고 고깃집도 해보긴 했는데 혼자 오면 잘 안 해주는 데가 많더라고요. 그래? 네, 그 본찬 이런 세팅이 있어서 불도 넣어야 되고 하니까. 그치. 혼자 오면 안 된다고. 아 진짜? 우리 매니저 퉁퉁하거든. 우리 이렇게 앉으면 2인 쪽으로 좀 앉아달라 그래. 네 명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먹어야 되니까 다섯 개를 시켜 둘이 와서. 그 우동 한 세 개랑 튀김 하나 뭐 하나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이게 자리를 내. 아. 설렁탕 좋아하지? 너무 좋아하지. 너무 좋아하지. 왜 왔어? 매니저가 혼밥하는구나. 좋아해. 저도 잡히는 줄을 몰랐어 지금. 야 자기도 모르고 그냥 죽들은 어디 있어 지금. 설렁탕 하나 주세요. 밥이 많아져 있네. 네. 우리 마이크 다 달아놨어. 잠깐만 설마 공깃밥 따로 안 시켜? 다현이 네? 공깃밥 와 역시 야 혼밥은 얘가 확실하게 하고 있네. 환경보선 김준현이지 뭐. 야 뒷모습은 나도 헷갈리더라. 비슷해 체형이 이제. 이 옷도 말려 뒤지면 한번 나 입고 나서가 준현이다. 아 준현이가 있던 거네요. 어, 그러니까. 주 메뉴가 뭐야 혼밥하는? 저는 제육볶음에 공깃밥에. 아 그래? 물만두를 하나. 물만두도 바로. 네. 너 나 때문에 살쪘던 얘기 어디서 가서 하면 안 된대 진짜. 형 덕분에 먹는데 자신감이 생겼어. 그래? 벌써 다 먹었어? 아, 한 뚝배기 하길래. 뚝배기 하길래. 더 먹을 거야? 그의 대답은? 어... 오케이? 보통 여기까지라든요. 헤어지나요, 그냥? 한 그릇 나눠 먹을래? 김치 남았으니까. 아, 밀당! 자, 던졌어요. 김치 남았으니까. 물어요. 아니, 물어다 들어가요. 사실 저는 한 그릇씩 더 먹자고 할 줄 알고 조금 걱정했었는데 다 나눠 먹자고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한 그릇 더 먹자고 할까봐. 저 공깃밥 하나만. 예. 땀을 방송에서 좀 많이 흘리시죠? 아 그럼 실제 상황이야 나. 계속 흘려. 정말 진짜. 제가 어디 스케줄 가면 꼭 손수건 두 개씩 들고 와. 그래서 뭐 왜 두 개냐? 아니 안 제 겁니다. 아 맞다. 아니 이게 김치가 맛있어가지고. 국물 조금만. 네 조금씩만. 네. 조금씩만 더. 네. 네. 요거 딱 먹자. 왜냐면 먼저 퍼가 반 딱. 아 이게 밥이 맛있다 근데. 갓지었나 봐. 요거만 딱. 응? 오케이, 요것만 딱이라고 했다. 김치 더 자르기만 해봐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맛있어. 감사합니다. 마치 처음인 것처럼.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먹었거든. 이렇게 해놓고 막 데코해서 먹기도 하고 뭐. 봐봐, 더 들어가잖아. 생각보다 국물을 많이 주셨어. 아, 또 국물이 많아서 핑계야 이제. 이게 맞춰야 되거든 이게 이제. 요거만 딱. 응?